뭐가 때렸나요? 긁었나요? 뭐가 그랬을까요? 예. 뒤에도 또 긁고 지나갔네. 뭐가 퉁퉁퉁퉁 치고 간것 같은데요? 헤헤이, 뭐야? 트럭 바퀴가 없어졌어요? 트럭 바퀴 빠져갖고. 빠진 바퀴가 퉁퉁퉁퉁 치고 간 겁니다. 고속도로 터널이네요. 터널에서. 저 오른쪽에 트럭 있네요. 바퀴가 두 개가 빠졌다. 바퀴가 하나가 아니에요. 두 개가 빠져요. 여기요. 하나는 여기 있고, 예. 두 개가 빠져갖고, 하나는 뒤로 가고, 뒤로 튕기라고, 하나는, 와, 통통통통통통통. 우와! 예. 어떤가요? 내 차도 당연히 망가지고, 저렇게 들어와줘. 트럭 바퀴가 때리면은, 으악! 앞에는 아빠가 타고 계셨고요. 뒤에는 엄마가 4살 된 아기와 이제, 2살 된 아기인가? 그리고 4달 된 아기. 예, 아직 둘다 어린 아기예요. 어린 아기가 양쪽에, 네, 베이비시터하고 엄마는 가운데 있고. 저럴 때, 와! 하면은 다치죠. 근데 저 트럭 보험사에서, 그래, 차는 고쳐준다. 그런데 대인 접수는 못 해준다. 이렇게 나온대요.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으로, 그다음에 70%는 대주주, 30%는 내돈 내고 있죠? 이거 왜안 해줄까요? 당연히 해줘야죠. 당연히. 예. 일단 내 돈으로 치료받으시고요. 나중에 오히려 잘 됐네요. 저 트럭 보험사가 안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치료 다 받으신 다음에 소송 거세요. 어차피 2주 진단이면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15만 원밖에 안 줍니다. 하지만 나중에 소송 걸면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?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는 트럭만 보면 또 바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? 또 바퀴, 트럭 옆에 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? 그리고 순간적인 그 트라우마, 예,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족이 네 가족이죠. 제그 어린 아기는 그냥 네 달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죠. 모르지만 막 그냥, 예, 밤에 잘때 보면 이상하대요. 그리고 그거 좀 크네요. 큰 애가 2살인가요, 4살인가요? 네, 큰 애가 놀래갖고, 얘는 자다가, 예, 안 그러던 애가 이제 막 소변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요. 그니까 놀래서 그러는 거죠. 만약에 자고 있을 때 그랬으면 모르는데 애들이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, 네달된 아기는 잘 몰라요. 잘 모르지만,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아과에서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. 큰 애는 꽉 부딪힐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. 지금 소리는 아빠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만은, 예, 치료 다잘 받으시고요. 나중에 보험사에서 끝까지 안 해주면은 소송 거세요. 그리고 그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실 때, 저 트럭 바퀴가 빠져서 이렇게 다친 겁니다라고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. 그래야 건강보험군단이 나중에 트럭의 보험 상대로 이제 구상금 청구합니다. 치료비 내가 낸돈 전부 다, 당연히 100%죠. 그리고 위자료, 1인당 최소한 100만 원 인정되지 않을까요? 예, 보험사가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나 홀로 소송해 보세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스스로 닦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.